VLA 렌더 설정 중에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프레임 버퍼는 가장 위에 있습니다. V 렌더러 탭의 프레임 버퍼. 자, 우리가 커먼에서요, 요 R4 사이즈가 실제 렌더되는 사이즈 크기입니다. 그런데 렌더러 탭에서 프레임 버퍼를 이너블 가능하겠다라고 해주게 되면 이때요, Max로부터 Get Resolution 해상도를 가져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20, 240이 되고요. 요 체크를 끄게 되면 여기서 직접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렌더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렌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렌더의 값을 조절해 줄수 있는 하위에 특별한 어떠한 옵션 값들을 조절해 주는 그런 버튼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렌더가 끝나는 대로 한번 값을 살펴볼게요. 자, 렌더가 진행 중입니다. 객체가 아무래도 그 여러 개 있고 또 이러한 특별하게 색상 맵이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서 렌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으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레디언스 맵을 계산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맥스에서 렌더를 하고 나면 PNG나 TGA로 저장을 하고 포토샵 가서 리터치를 합니다. 일단 커브스를 통해서 밝기나 채도를 조절하죠. 그거를 여기 맥스에서 프레임 버퍼를 통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아, 요 부분이 메탈 재질이고 요쪽에 반사를 계산하느라 렌더 시간이 여기서 많이 잡아먹는군요. 자, 렌더를 마쳤고요. 자, 여기 아랫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 거, 쇼 콜렉션 컨트롤, 어떠한 컬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보겠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여기를 탁 클릭해 주게 되면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 버튼을 눌러주는 거, Use Color Curve Collection 나는 사용하겠다. 어떠세요? 밝아진 걸볼 수가 있죠. 밝고 대비를 좀 해주겠다, 선명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주면, 예, 다른 느낌으로 렌더 컷을 저장해 줄수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